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오늘 경상남도 밀양시 얼음골 사과로 유명한 밀양시에 와서 김용호 사장님과 함께 그 초밀식 재배, 그 다음에 이축 재배, 다축 재배를 다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은 초밀식 재배로. 그렇죠. 70cm. 아, 이 간격이 70cm. 다른 네, 사람 2m, 2m50인데 전 70cm. 70cm고. 그러니까 이제 3년 됐고 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 내년에 사과 여기 사과하다 말입니다. 예예. 예. 여기 잘라버려. 아, 그러면 간격이 간격이 계속 유지되면서 위로만 올라가는. 위로만 올라. 가장 적당한 거리가 2m 30까지 가능하고 우리나라 SS기가 2m 30이잖아요. 예예. 딱 들어갈 수 있어요. 2m 정도네. 2m 30 정도 가면 딱 맞아요. 2m 30에서 2m 50. 예. 그랬을 때. 그 고소작업차 같은 게 가면서 예. 한 차에서 양쪽을 다 수확할 수가 있다. 예. 인건비가 그래서 절감된다. 예. 관리도 편하고. 그렇죠. 이것도 할 일 없는 게 이거는 쪽가위 작은 가위 하나만 들고 이것만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은 저런 거는 이 굵어지면 터보라 피해야 되고 썰어야 되고 그 이 초밀식 재배로 했을 때 만약에 천평이다. 그럼 이 방법으로는 몇 끼까지 심을 수가 있어요? 천평 같으면 거의 천주 들어가요. 평당 하나씩.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와버리냐 그러면 이게 450평인데 묘목수가 450평이다. 450주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뭐 450평에 잘 따면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잘 따면 한 300가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한 나무에 정상적으로 5년만 커버리면 5년. 두 가구씩만 잡아도 900가구 나와버리잖아요. 두 배가, 세 배가 됩니다. 예, 세 배잖아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기 한 줄 더 넣었지 않습니까? 네. 한 줄 더 넣어버리니까, 이것까지 두 배로 따버리니까. 그럼 몇 배가 된다는 얘기 도대체? 다섯에서 세 된다는 얘기네요. 수확량이. 네. 최소한 다섯 배는 더 나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누구 초밀식 재배법하고 네. 아까 부축이나 내지는 다축 재배하고 지금 두 가지 다 해보고 계신 거잖아요. 전체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더 수확량이 많을까요? 다축이 훨씬 많죠. 아, 초밀식 재배보다는? 다축이 많죠. 그런데 이제 제가 다축을 먼저 알았으면 다축을 뭐 여기 다축 다 들어가 버렸을 건데 다축을 늦게 알았어요. 아, 이거는 지금 3년생이니까 그 전에 네. 이제 초밀식 재배로 해놓은 거고 네. 사장님께서는 거의 우리나라 과수원이 앞으로 다축재배 방식으로 거의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간다고 봐야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래 가고 있어요. 그래 안 갈 수가 없어요. 인건비, 노동력 뭐 따지면 안 가면 손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수확량이 몇 배씩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딱 벌써 10가지 올라간 데서 4칸이니까 한 개 20개씩만 잡아도 100개 딱 숫자 딱 나오고 그러네. 거기다가 또 주수도 숫자 딱 넣어버리면 훨씬 더 많고. 예. 그러면 몇 주인데 우리 요 밭에 몇 주인데 몇 컨테이너 넣어버린다. 개수 딱 넣고 자기가 더 따고 싶으면 더 달아버리면 되고 거기서 사과가 더 키우가 적게 따고 싶으면 적게 거기서 더 속아버리면 되고. 굉장히 편한다고. 그다음에 고소 작업차가 됐든지. 그거는 이제 고소 그거는 양쪽으로 작업할. 그거는 키가 많이 안 크는 2m 50에서 끊어버리니까 사람 손으로 다 끊을 수 있다. 그래도 되겠네요. 예. 그거는 4축 11축 올라가, 10축 11축 올라가는 거는 2m 50 이상 올라가야 크질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 벌써 다 2m만 올라가도 4, 5, 20이니까 20개 듣다는 후에는 올라갈 필요가 없네. 그러면 사람 안 올라가도 되고 그러니까 훨씬 노동력 절감도 되고 네. 이런 거는 많았고. 5m까지 올려야 되는데 아, 저는... 5m 못 올리면 이거는 또 4가 너무 안 되니까 5m를 올려야 되는데 예. 고소 작업차 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고소 작업차도 있지만 고소 작업차 타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사장 이제 온 김에 네. 지금 이제 이게 초밀식 재배인데 만약에 이제 전지를 한다 그러면 어디를 하는 거예요? 이 당이 마따이지 않습니까? 예예. 예. 마따이니까 이 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요게 사과 눈이거든요. 예. 요게 예. 사과 눈이고 요게 사과 눈이거든요. 예. 그럼 한 가지에 하나씩만 따라버리면 여기 잘라버립니다. 여기 자르고 요쪽 사과는 여기 눈이 사과 달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요렇게 커버리니까 요렇게 커버리니까 요쪽 선 요쪽으로 안 부딪히는 거. 이게 아까 70cm라고 했던 게? 네. 70cm에서 계속 올린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외국인들 시켜도 돼요.
만약에 요거를 던질라. 이거 한다 그러면 여기 잘라버린다. 여기 사과니까. 여기 잘라버린다. 이게 이것도 여기 안에 사과지 있으면 여기 사과 눈 사과가 달린 사과거든요. 예, 그럼 예. 여기 잘라버린다. 아. 그러니까 하여튼 제일 앞쪽 여기 사과 눈이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요것도 예. 사과 눈이고 요것도 사과 내년에 사과가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이제 보면 요것도 달리고 여기 달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위쪽에는 좀 넓게 하도 되니까 이건 세 개 정도 단다고 보고 하나 둘 세 개 정도 네 개 정도 보고 하나는 빠진다고 보고 이랬잖아. 그럼 내년에 요 속갈 때는 요 사과 따 이제 속가주는. 그러니까 이 방법은 톱이 필요 없네. 톱이 전지할 때. 그러니까 이건 가위로만 할 수가 있게. 이건 이제 외국인도 된 노동자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방식만 알려주면은. 예. 외국인들 보고 너 눈 보고 요 잘라버리라면 저것들 가면서 그냥 이 두두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편하긴 편해. 이것도 여기 사과잖아요. 사과거든요. 예, 예. 그럼 눈만 보고 여기 잘라버리면 저기들 외국인들도 여기만 잘라버리고 그러면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과 꽃 피고 잘라도 돼. 예. 사과 꽃 피고 사과 꽃 핀 자리 안쪽에서 잘라버리도 예. 이건 잘리면 되니까 편하죠. 오늘 초밀식 재배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아주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이거는 이제 예. 저도 이걸 많이 다니면서 많이 배워오는데 예. 아직 저도 배울 게 많아. 어쨌든 이 밭의 초밀식 재배, 아까 갔던 이축 다축 재배 예. 요거를 한번 올해 이제 처음 찍었으니까 내년 내후년 진행 상황을 한번 커나가는 걸 한번 쭉 한번 보시자고요. 예. 어쩌면 내년부터는 5월 달부터는 계속 30장을 쓸 거니까 예. 예. 써가지고 이제 뭐 7월 달하고 8월 달 반자 온 다시 보면 예. 뭐 안트라콜 넣든지 뭐 네. 저걸 내가 치버리면 되니까 네. 그거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와가지고 이 병충해 방제도 보지만은 이 초밀식 재배나 이축 다축 재배가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저기 또 밭에 가면 이거 막 이축만 전부 전문적으로 한 가지만 해놓은 가지도 있어요. 네.